저번 시간에 우리 파이어베이스 연동하는 것까지 했었는데, 그거 다된 사람이 누구누구였죠? 우리 승찬 메이커, 은수 메이커, 현우 메이커. 지금은 3명? 그리고 그때 5명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그러면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수완메이커도 안녕하세요. 카메라 켜고 우리 시작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요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제 켜기 시작하고, 스튜디오 키면은 1번하고, 파이어베이스는 어디서 켰냐면, 이 툴이라고 하는. 괜찮아요. 툴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우리 파이어베이스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거기에서 1번하고 2번 과정을 시작했는데, 요게 혹시 안된 학생들은 저는 안 됐어요라고 채팅창에 인원 파악이 돼야 돼가지고, 안된 학생들은 안 됐음이라고 한번 메시지 한번 주실래요? 안된 학생들은? 제가 노트북 바꿔서 다시 깔아야 돼. 그러면은 우리 그래서 우리 된 학생들은 우리 시작했던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었던 걸로 진행하고, 안된 학생은 제가 준비해 놓은 다 빈칸 뚫어져 있는 그 코드 프로젝트를 드리고 거기에서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됐던 학생들은 자기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해도 되고, 안된 학생들은 제가 따로 프로젝트를 드릴 거예요. 네, 다음 주는 진로 특강 맞고,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저번에 선생님 지금 화면 보면은 요렇게 요거를 보여줄게.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AI 얼굴 검출이랑 얼굴 인식을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정리하자면은 우리는 인공지능이 얼굴 인식을 하는 데에는 얼굴을 찾는 과정인 디텍션 과정이 있고, 얼굴이 누가 누구인지까지 알아맞추는 건 인식 과정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 거는 이렇게 ML Kit, 파이어베이스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작업들을 조금 더 간편하게, 우리가 직접 많은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구글에서 API라고 해서 함수들을 뽕뽕뽕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런 함수를 호출해서 얼굴 검출이 되는, 디텍션이 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어베이스를 나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하고 연결시켜 주는 작업으로 어떤 프로젝트도 생성하고, 거기에 뭐 버튼 눌러가지고 1번하고 2번 과정을 수행했었는데, 이게 지금 안된 학생들은 지금 카메라를 안킨 학생도 있기 때문에 채팅창에 말해줘. 은주메이커랑 지금 은주메이커밖에 안 말해줬는데, 그러면 안된 메시지가 별로 없으면은 다 됐다고 쌤이 간주를 하니까 알려줘. 나는 됐는지 안 됐는지 그냥 알려줘. 그러면. 된 학생들은 됐다고 하고, 안된 학생들은 이게 됐다 안 됐다로 이렇게 알려줘. 됐다 안 됐다로 알려줘. 수환이 됐고, 은수 됐고, 순찬이도 됐고, 승우도 됐고, 철순이가 안 됐고, 철순이 안 됐고, 또 누구 있어? 은주도 아까 안 됐다 그랬지? 맞아?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요 작업을 지금 다시 같이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안된 학생들은 쌤이 짜잔, 오늘 수업 자료를
채팅창으로 보내드릴게요. 접속을 지금 해주세요. 크롬 창으로 접속을 해주세요. 크롬 창으로.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게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저번 시간에 돌려봤던 얼굴 인식이 돌아가는 이 앱을 돌려봤는 완성된 코드를 한번 프로젝트로 열어서 돌려봤는데 오늘은 요거를 가지고 와서 파이어베이스를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코드를 다 직접 하나씩 1부터 10까지 추가해서 내가 카메라 열고 얼굴 인지 검출하고 결과 뿌려주고 이세 가지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파이어베이스가 연결이 안된 학생들은 요거를 눌러주세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깃헙 창에 ML킷 스타터라고 프로젝트가 있을 거야. 요거를 코드, 초록색깔 코드 버튼 있죠? 그래서 여기 설명이 있는데 이거는 페이스 디텍션 완성을 위한 스타터 코드라고 해서 제가 틀만 마련을 해뒀어요. 그래서 그 틀에서 내가 파이어베이스 연결 안된 학생은 여기서 시작할 거고 연결이 된 학생은 내 프로젝트 저번 시간에 파이어베이스 연결까지 됐던 거를 지금 열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 열고 기다려 주고 연결 안된 학생들은 지금 수업 자료 링크 요거 보내드렸어요. 채팅창에. 거기에서 요거를 눌러주세요. 파이어베이스 과정이 도저히 못 따라, 뭐 도저히 못 따를 수도 있고 컴퓨터가 지금 바뀐 환경도 있고 한데 요 링크를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접속을 해주시면 우리 깃헙 링크가 있는데 여기에서 초록색깔 이 코드 버튼 한번 누르면 여러 가지 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방금 들어왔으면 채팅창에 여기 들어오고 코드에서 다운로드 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압축 파일 이렇게 받아들여질 거야. 압축 파일이 뜨는데 요거를 압축을 해제하여서 이제 압축 해제하는 거다 알죠?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압축 폴더가 다운로드 받아졌을 텐데 얘를 내가 원하는 뭐 다른 공간에다가 오늘 20일 날짜에서 뭐 날짜 폴더를 하나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매우 익숙한 과정. 여기에서 압축 풀기 한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 여는 방법 알죠, 이제? 더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되지, 그럼. 이걸 열어서 두 명의 학생은 지금 철순 메이커랑 은주 메이커는 요거 압축 푼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가서 파일 오픈 해서 여는 방법 알죠? 이거 열고 나면은 저한테 채팅창으로 완료되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두 친구는 이제 에러가 안날 거야. 그러면은 이제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파이어베이스를 직접 연결한 친구들. 직접 연결한 친구들은 우리 가면은 메인 액티비티 한 개만 있죠. 메인 액티비티 한 개만 있는데 요거를 재생을 눌러보면 어플 열어가지고 재생을 눌러보면 요렇게 에러가 날 거야.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파이어베이스 연결도 오른쪽 창 요거 보는 거는 툴에서 파이어베이스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으로 내려가서 이 파이어베이스 ML을 눌러서 첫 번째 크게 해줄게. 잠시만. 여기에서 요거 파이어베이스 ML Recognize and Label Lineage 요거를 눌러서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이 이렇게 초록 색깔로 완료가 돼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실행을 요렇게 내 핸드폰 연결하고 내 안드로이드 폰 연결하고 요렇게 재생을 눌렀더니 요런 막뭐 디플리케이티드 뭐 빨간 에러가 막떠뜰 거야. 에러가 난 뜬다. 실행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러를 고쳐 나갈 거야, 먼저. 처음에도 구글에서
버전을 정해줬는데 이 버전이 뭔가 미스매치가 나가지고 충돌이 나가지고 지금 에러가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행까지 해서 에러가 나는 게 일단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쳐 나갈 거니까 에러가 난다는 학생은 실행까지 해보고 나면은 알려줘, 실행까지. 패밀리 링크를 해제했더니 오늘은 못한대요? 오늘이 안 되는 거야? 올라가는 게? 패밀리 링크가 네, 그 패밀리 링크 관련해서 한번 실행해보세요. 지금 실행이 안될 거예요. 그래도 내 폰은 연결하고 지금 연결 먼저 하고 우드메이커도 에러 발생하죠. 오케이, 굿. 이렇게 지금 쌤이랑 보이는 화면하고 똑같이 보이는 게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에러는 뭔가 듀플리케이티드 클래스 뭐 패키지 네임 이런 것들을 컴 점, 모점 이런 걸 패키지 네임이라고 하는데 구글에서 자동으로 우리가 2번 과정, 파이어베이스에서 2번 과정에서 어떤 너 요거가 필요해라고 해서 추가를 시켰는데 이 버전 간에서 너무 충돌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버전을 조금 수정해주면 에러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행을 할때 왼쪽에 빌드가 이렇게 보면 페일이 나고 이 페일이 난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앱을 개발할 때는 어떤 경우에 에러가 빌드 에러라고 해서 이건 코드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지금처럼 어떤 패키지의 버전, 몇점몇점뭐 버전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에러가 발생이 자주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면 바로 고치면 되지만 에러 메시지도 약간 애매모호할 때도 있어. 얘네가 되게 친절하지 않은 게 버전을 몇에서 몇으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에러가 발생했다 하면 이런 메시지 같은 거를 그냥 복사하면 컨트롤 C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바로 검색을 해보면은 얘가 뭐 어떤 건지 이렇게만 검색을 해도 막 자주 사용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해서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에러 같은 거를 서로 공유하고 약간 전 이런 에러가 났어요. 근데 이건 미국 사이트라서 외국 사이트라서 다 영어로 돼 있는 단점이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영어 공부도 한다는 좀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여기에서 막 에러 메시지를 하면서 검색을 통해서 아,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겠구나. 요런 거를 알아가면서 개발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실행까지 다 됐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창을 이렇게 닫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최소화 시켜주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지금 안드로이드 뷰로 볼게요. 안드로이드 뷰로 편하게. 안드로이드 뷰에서 여기에 보면 그래들 스크립트라고 해서 코끼리 모양 같은 게좀 있고 그래들 스크립트가 있어요. 요거를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보면은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래들이라고 하는 파일은 내가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에서 코딩을 막 해. 그러면 그거를 결과물인 APK 파일이라고 어플 하나의 완전체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데 그 파일을 만들기까지 필요한 설정들, 뭐 필요한 다른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필요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오픈소스들, 뭐 요런 버전들, 이런 거를 다 담아 놓는 공간이에요. 근데 종류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종류에는 여기 보면 친절하게 여기는 프로젝트다. 여기는 모듈이다. 한데 모듈 그래들은 얘는 앱 그래들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수정해 볼 건데 지금은 그냥 프로젝트 그래들이 더큰 범위인 거. 프로젝트 그래는 전체 그래들인 거고 앱 그래들은 프로젝트 하위에서 그 속에 속해 있는 하나의 앱 단위구나. 그래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뭔지 지금까지는 막 디테일하게 뭐
안 알아도 되고,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거라고 할 건데, 프로젝트 그래들을 큰 그래들이라고 부를게요, 제가. 그리고 이런 모듈 그래들을 작은 그래들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은 우리 먼저 이거 프로젝트 그래들, 큰 그래들을 한번 열어주세요. 프로젝트 그래들을 열어주세요. 프로젝트 그래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지금 요런 에러가 떴죠. 지금 노션 파일도 같이 두고, Alt 탭으로 해가지고, 지금 좀 화면이 하나여가지고, 화면, 제 화면도 보랴,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보랴, 노션도 보랴, 너무 세 가지가 많긴 한데, 요거는 그래들은 스플릿 뷰가 없어. 이거는 단지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코드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5-1에 우리 build.gradle에 요거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순서를 조금 헷갈리게 해놨네요. 지금 5-2 먼저 할게요. 5-2 먼저. 나중에 이거 바꿔놓을게요. 그래가지고 우리 프로젝트 그래들, 큰 그래들이라고 했죠. 큰 그래들에서 지금 열어보면은 dependency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dependency라는 거는 의존성이라는, 맞아. 현우메이커 의존, 맞아. 의존 관계. 뭐,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의존 관계 지금 아직 있죠. 우리 메이커들은. 나중에 20살 이후에 되면 독립을 하겠지만, 의존적인 아직 관계인 거야. 엄마가 공부해라, 뭐, 이거 수업 들어라, 막, 약간, 그러시, 잔소리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의존성인 건데, 여기에는, 아, 저는 이 프로젝트는 어디 어디에 다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어요 라고 하는 애들 한 줄씩 이렇게 추가해 주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수정을 할 거는 이첫 번째랑 세 번째에서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노션에 나왔는데, 4.0.1로 수정하고요. 아이쿠미야. 4.0.1로 수정하고요. 그리고 4.2.0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Dependence, 그런 의미죠. 여기에 코드도 이렇게 추가해 놨는데, 똑같고 버전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4.0.1, 그리고 4.2.0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줄게요.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우리 저번에 파이어베이스 연결까지 됐던 프로젝트를 열어주시고, 거기에서 안드로이드 뷰에서 보면 그래들 스크립트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프로젝트 그래들을 열어서 지금 버전을 에러가 나서 추가하고 있어요. 수정하고 있어요. 민철 메이커도 저번 시간에 파이어베이스 연결까지 됐죠? 됐죠? 됐으면은 자기 프로젝트를 열어도 되고, 그게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하는 학생은 위로 올리시면 제가 나는 여기 이거 세모 누르시면 파이어베이스 MLK 스타터라고 하는 GitHub 여기에다가 추가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zip 파일 열어가지고 다운 받아가지고 열어주셔도 돼요. 글자 써놓는 데를 확대하려면 글자가 난 너무 작다. 여기 너무 작다. 하면은 요거 일단 버전까지 수정을 해주시고, 노션에도 일단 있을까? 어딨냐면 파일에서 프로젝트 그 파일에서 세팅이 있을 거야. 파일의 세팅. 요거는 오토 임포트랑 뭐 그런 거 했을 때도 우리가 자주 접근했는데, 뭐 맥북인 사람들은 그냥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마크 눌러서 프리퍼런스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셔도 되고, 세팅에 들어가면 다양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설정을 할수 있는데, 여기에 그냥 영어로 검색해야 돼. 폰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왼쪽에 폰트 메뉴가 있고, 여기에서 글자 크기를 지금 수정할 수가 있어. 저는 25인데 만약 26이다 그럼 조금 더 커진. 하고 어플라이는 적용만 되고 이 창은 안 떠나고 오케이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적용이 돼요. 세팅 폰트 눌러주시고, 나는 이거 4.0.1, 4.2.0 다 수정했다 하면은 우리 싱크 나우 먼저 한번 눌러볼게.
여기 오른쪽 위에 살짝 지금 제가 눌렀어요. 그래서 싱크 나우라고 싱크를 맞추는 거야. 동기화라고 해가지고 동기화를 맞추면은 지금 빌드 석세스풀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일단은 프로젝트 그래드, 큰 그래드의 설정은 수정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이거 순서는 제가 바꿔놓을게요. 지금 5-2 먼저 했어요. 5-2 프로젝트 그래드. 그래서 다시 5-1을 이렇게 눌러보면 파이어베이스 이걸 할 건데 이번에는 작은 그래드를 열어주세요. 작은 그래드인 이 모듈 그래드를 열어줄게요. 이렇게 열면은 맨 끝에 위에서 이렇게 열릴 텐데 뭐 플러그인, 안드로이드 뭐 이런 메뉴들이 있고 아래로 쭈쭈쭈 내리면 또 디펜던시 이렇게 보일 거야. 디펜던시는 두 군데 다 있어요. 큰 그래드라고 작은 그래드라고 근데 차이점은 예리한 사람은 눈치챘겠지만 아까 여기가 클래스 패스였어. 근데 여긴 임플레멘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용하는 단어, 용어 자체가 조금씩 달라요. 큰 그래드라고 작은 그래드라고 똑같이 디펜던시 의존성을 갖는 이 메뉴 항목은 있지만 거기 안에서 어떤 걸 추가할 때 이런 거를 다 메소드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서 다 똑같은 일단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 만든 거는 위치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지금 스타터 제가 제공해드린 코드가 있는 사람은 이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세요. 스타터 코드도 아마 스타터 코드 이거 스타터 코드인데 잠깐 보면은 스타터 코드에는 지금 이게 삭제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삭제되어 있냐면 스타터 코드에는 요거를 찾아주세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에코 미안 밑에서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해서 펌.구글.뭐 파이어베이스 ML 비전 버전은 24.1.0 이거 있을 거야. 그치 있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삭제해줘. 지워. 한 줄 그냥 지워줘. 한 줄 지우고 이거 빈칸 없이 이렇게 지워도 되고 맨 끝에다가 엔터를 친 다음에 우리 세 개를 추가시킬 건데 어떤 거를 추가시키냐면 제가 여기 5-1번 노션 가이드에 5-1번 보여드리면은 요거 링크도 혹시 못 보여드린 학생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 맞고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추가돼 있었어요. 요렇게 com.firebase 추가돼 있었는데 요거를 지워. 없애 없애. 삭제 삭제. 하고 맨 끝에서 엔터 두 칸 정도 치고 여기에다가 다른 거 추가시킬 거거든요. 어떤 거를 추가시키냐면 노션 가이드에 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거 세 줄을 여기 해놨거든요. 붙여넣기 편하게 코드를 임플리멘테이션은 구현 아니야? 실행이야? 구현 실행 구현 비슷하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패키지 코드 추가 제가 1번에 코드 블럭에다가 추가해 놨는데 이렇게 코드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 줄을 복사합니다. 이렇게 복사해야 되고 카피 투 클립보드 뭐 요런 것도 나올 거예요. 메뉴가 카피 투 클립보드 하면 전체가 다 복사가 되거든요. 부재 메이커 잠깐 보면 지금 되고 있는 학생은 노션 보고 세 줄 한번 추가해 주세요. 우제는 지금 스타터 코드를 연 것 같아. 맞아? 스타터 코드 연 거 맞아? 우제야? 대답. 스타터 코드 연 거 맞아? 아니면 파이어베이스 코드 연 거야? 둘 다 괜찮아. 둘 다 괜찮아. 그러면 여기 없으면은 우제는 일단 무시하고 요거 세 줄만 추가해줘. 좋아 좋아. 이거 세 줄을 어디다가 이렇게 추가하냐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주석까지 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추가해주세요.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이번에도 그래들은 변경이 됨과 동시에 오른쪽 위에 보면 싱크 나우 이런 게 뜰 거야.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빌드 석세스풀 뭐 이렇게 뜨고 뜰 거예요. 이렇게 뜨고 지금 한번 그러면은 실행하기 전에 한 개만 더 추가해볼게요. 한 개만. 우리 맨 윗부분을 올려가지고 지금도 제가 노션의 코드 블럭으로 놔뒀는데 이거 복사 한번 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똑같이 작은 그래드야. 투두 부분 지워도 되는데 그냥 놔둬도 돼요. 내가 추가한 코드 뭔가 표시하기 위해서 투두를 지워도 돼요. 뭐 주석 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그래서 다음으로는 여기 맨 윗부분으로 올라가서 작은 그래들에서 보면 플러그인즈라고 하는 메뉴가 또 있어요. 여기 중괄호기 안에서 한번 엔터 치고 요렇게 코틀린 X 안드로이드 익스텐션이라고 이걸 추가해줘. 그리고 또 수정이 되면 싱크 나우 버튼이 눌러주세요 라고 위에 메뉴가 뜰 거야. 싱크 나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우리 큰 그래들하고 작은 그래들 두 개 수정했어요. 작은 그래들에서 위에 24.0.2라고 0.1이었나 그거 했던 거 지웠고 그리고 위에 밑에 세 줄 추가한 다음에 맨 위에 이렇게 코틀린 안드로이드 익스텐션 이거 추가한 다음에 이번에 한번 재생해볼까? 실행해볼까? 실행? 재생 버튼 같은 걸 눌러서 실행 버튼 눌러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복사 완료해가지고 실행이 이제는 잘 된다 라고 하면은 잘됨이라고 여기 써주세요. 지금 혹시 뭐가 안 되는 학생 있으면 말해주고 스타터 코드 기준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스타터 코드를 받은 학생들은 제가 여기 보면은 24.0.2는 지워놨고 밑에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우리 노션 가이드에 있었던 세 줄 있죠, 이 세 줄. 요거를 이 주석은 필요 없어,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주석 복사한 다음에 우리 스타터에 있는 작은 그래들, 빌드.그래들 여기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그인에는 이미 해놨다. 그래서 스타터 친구들은 스타터 코드가 있는 친구들은 요렇게 세 줄만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싱크 나우 눌러 주시고 자, 여기까지 일단 작은 그래들 해서 어플까지 실행해 보세요. 그럼 지금은 헬로 어플리케이션이 뜰 거야, 이렇게. 그치? 아무것도 아직 안 만들었어. 파이어베이스만 연동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부터는 그 그랫 레이아웃, 화면 구성할 거고 화면에 따라가지고 코틀린 익스텐션 요거 추가하고 밑에 세 줄 추가하고 작은 그래들에 요거 추가하고요. 그리고 코틀린 플러그인즈에 요거 추가했습니다. 편우도 잘 되고 다른 친구들 우리 카메라 킬 수 있는 친구들은 카메라 키고 우리가 세팅으로도 제가 다 볼 수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들면은 확실하게 의사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 온라인 상이니까 오프라인은 뭐 저 안 돼요 라고 하면은 뭐, 탁탁 알겠지만 뭐, 카메라를 정말 불가능하지 않는 상황이면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됐나? 오프라인이면 어땠을까? 더 잘 되지 않았을까?
난다 됐다. 손. 인수, 현우, 서린이. 사는 중? 그러면 조금 2분만 기다려줄게. 지금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래서 노션 가이드에 지금 5-1번 부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션 가이드에서 지금 5-1번 부분 빌드점 그래들에 이거 추가하기 이거를 눌러주세요. 5-1번 부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에러가 발생해서 에러를 우리 수정했고요. 그래서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원인 자체는 버전 문제였죠. 버전 차이 때문에 버전이 막 엄청 차이도 나진 않는데 이렇게 4.1점, 4.3점 이런 걸로 지금 현재 내가 추가한 파이어베이스하고 버전 간에 충돌이 나서 뭔가 중복됐다, 뭐 이런 에러가 했는데 차라리 버전이 뭔가 다르다, 낮춰달라, 변경해달라 이런 에러 메시지였으면 우리가 더 처음 하는 상황이었으면 제가 알려주지 않고 처음 한 상황이었으면 쉬울 텐데 만약에 나중에 개발을 하시다가 이런 에러가 발생하면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하루 이틀 고생할 수 있어. 버전 하나, 막 하나 차이인데. 약간 계속해서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다 됐으면은 다 됐지? 오케이. 그랬으면 우리 다음에 할 거는 하나 더 추가하고 레이아웃 화면 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여기 5-3 보면은 5-3 먼저 노션 먼저 펴주세요. 5-3에서 이렇게 이거 화살표 누르면은 카메라 및 파워창 패키지 추가 요거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 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타터 코드 친구들도 다 똑같아요. 지금 빈칸으로 뒀기 때문에 요거 카피 투 클립보드라고 해서 하면 전체로 복사가 됩니다. 요거 이렇게 딱 눌러주시고 그게 개발자의 삶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우리 코드로 가서 어디다 추가하냐면 여기 맨 밑에다 파이어베이스 MLK 여기다가 이렇게 두개 추가해 줄게요. 이거는 카메라에 대한 거, 다이얼로그는 팝업에 관한 건데 이거 두 개를 우리 추가해 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페이스 디텍션을 할 때는 카메라를 직접 만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선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쓸 건데 의존 안 해. 그렇지. 여기 의존 안 해. 의존 안에서 지금 파이어베이스 추가한 거 밑에다가 다음 줄에다가 이렇게 두 줄을 추가해 주세요. 모두 다 디펜던시 요거 중괄호 안에서. 근데 오브젝트 디텍션 11월부터 할 수업에서는 직접 카메라를 만져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냥 한번 카메라 직접 뜨는 것까지만 경험해 보고 다음 시간에는 직접 카메라를 구현까지 여러 분 카메라 소스를 한번 해보는 것까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하면 또 이제 싱크 나우 수정됐으니까 싱크 나우 나올 거야. 나오죠? 싱크 나우 눌러줍니다. 싱크 나우. 버전 문제든 뭐 코드에 있든 그래서 계속 경험이 쌓이고 그런 게 쌓이면은 내가 이게 버전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스킬업 되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조금 불안정한 게 아직은 구글에서 베타 버전이라고 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버전에서 돌아갔던 게 구글에서 막 다른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변경이 되면 안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최신 버전이 뭐가 나왔고, 내가 어떤 버전을 써야겠고, 그거는 공식 구글 디벨로퍼 사이트라고 해서 거기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은 항상 그런 걸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뭐 체크도 필요하고,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에 뭐 버전이라든가 이런 게 업데이트가 잘 되잖아. 뭐 엄청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뭐 2년에 한 번씩은 되니까 그럴 때마다
대대적인 코드에 대한 그런 게 변경이 돼야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추가했으면 일단은 지금 실행까지 되는 거 한번 실행 잘 되나 지금 헬로 월드만 찍힐 거예요. 이렇게 build.grad만 수정을 한 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헬로 업까지 페이스 앱 있는데 여기까지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고 우리 요거 이제 요거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페이스 앱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얘를 띠같이 생긴 거 얘를 어떤 바라고 불렀는데 무슨 바라고 불렀는지 기억나는 사람 띠 같은 거 바밤바 누가 봐 액션 바라고 불렀어요. 액션 바.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수정해주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안드로이드 뷰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리소스 열어줍니다. 그래서 밸류스를 열어줄게요. 밸류스를 열어주면 어라 우리가 저번에는 style.xml이었는데 지금은 테마라고 하는 요 속성이 두 개가 돼 있을 건데 친구들도 이게 두 개가 돼 있나요? 나이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나이트가 아닌 거를 이렇게 하나를 열어줄게 나이트가 아닌 걸 다크 모드가 지원돼서 스타일이 다른 게 두 개가 이렇게 추가가 됐나 봐 그래서 이제는 style.xml이 아니고 values 폴더에 이 테마 themes 이 테마 xml을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뭐 수정해야 되죠? 바로 오른쪽에 다크 액션 바라고 돼 있는 거 노 액션 바라고 이 두 개가 있는데 노 액션 바 그립지 뭐 있는데 우리는 노 액션 바라고 수정을 해주고 채팅창에도 보내드릴게요. 노 액션 바라고 해주고 실행 한번 해서 없애줄게요. 그러면 없어졌죠? 요거는 간편한 거니까 뭐 이따가 밸류스에 혹시 나는 themes XML이 없다 하면 style.xml일 거예요. 스타일 앞에 있고 있는데 거기에서 끝에 다크 액션바라고 돼 있던 거를 노 액션바라고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다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설정을 또 추가해야 되는데 Firebase ML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얼굴 인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라고 해서 이 매니페스트 파일에 이렇게 추가를 할 거예요. 근데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거 우리 저번에 러브탱쌤이 10초 카드 뉴스에도 보내줬듯이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것은 안드로이드 이 앱을 개발할 때 앱에 필요한 설정 관련한 정보들이 담기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다양하게 어플리케이션 뭐 그래서 아이콘도 정하고 내 앱 네임도 정하고 어떤 아이콘, 라운드 아이콘,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둥글둥글한 사각형 그런 아이콘도 정하고 테마도 정하고 다양한 걸 정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는 뭐 액티비티 속성 그리고 카메라를 내가 사용할 거면 추가해야 되는데 지금은 라이브러리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보진 않아요. 다음 시간에 한번 봐볼 거고 다양한 권한 같은 것들 또 우리가 핸드폰에서 내 어플에서 뭐 사진도 찍고 음성 녹음도 되고 전화도 되고 하면은 다 이런 권한들이라고 하거든요. 권한을 영어로 퍼미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설정들을 다 매니페스트 안에 넣어줘야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걸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요거 복사할게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 지금 6번 과정입니다. 6번 과정에서 짠 복사하시고 클립토 카피 코드로 복사하시고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매니페스트 안드로이드에 보면은 매니페스트라는 폴더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거 눌러가지고 요거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다가 추가하냐면 지금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액티비티 있죠? 메인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 여기. 인텐트 필터 요거랑 액티비티랑 이 사이에 엔터를 치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파이어베이스 설정 메타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줌 채팅에 보내면은 조금 잘리는데 지금 그래서 노션 페이지를 꼭 지금 열고 우리 수업 교재라고 생각하고 이거 열고 시작해 주세요. 우리가 다른 뭐 카톡 PC 카톡도 쓰나? 카톡에도 보내줄까? 일단은 지금은 채팅하고 노션 두 개만 이용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했으면은 됐어. 그럼 요렇게 액티비티하고 인텐트 필터 메인 액티비티 지금 안에서 지금 추가해줬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막히는 사람, 막히고 나는 잘안 됐다라고 하는 사람, 손. 됐고. 우리 요거까지만 하고 조금 5시부터 휴식 시간을 가질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할 거는 요거 카메라 버튼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하지? 어떤 거였냐면 카메라 전환하는 거. 여기서 아이콘을 쓸 건데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해야지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나올 거예요. 그쵸? 크롬 앱에서 열면. 오케이. 그러면은 이 화면을 구성할 건데, 우리 처음 번째 시간에도 말했었는데, 이 리소스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는 거는 파일 명에는 영문 대문자 안 됩니다. 오지 영문 소문자, 그리고 요런 기호 언더바 숫자 세 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하면은 파일 이름이 스위치 카메라라고 돼 있을 텐데,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요거를 그대로 그냥 다운로드 폴더에 일단 저장을 해주세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 지금 제가 채팅으로도 보내드릴게요. 요거를 이렇게 스위치 카메라를 지금 보냈어. 그러면 줌 채팅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다운로드 받았으면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얘를 그냥 컨트롤 C로 복사.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밑으로 좀 내리면 복사 있죠, 복사. 복사 눌러주시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복사하냐면, 왼쪽에 지금 안드로이드 뷰로 보고 있고, 드롭을이라고 하는 폴더를 이렇게 짜잔 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드롭을에 그냥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 뭐 어디에 할 거니라고 해서 V24 드롭을 둘다 나오는데 그냥 드롭을에 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할 때 리팩터라고 하는 거 나오는데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복사했어? 했어? 굿. 복사 끝. 굿굿. 그러면은 우리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레이아웃 폴더 열어줄게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죠. 액티비티 메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그 현우 메이커가 물어봤던 스피리트 뷰는 없냐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디자인으로 돼 있는 거 스플릿 모드로 변경을 해주면 이렇게 지금 화면이 나오죠. 헬로 월드. 있는데 여기에서 텍스트 뷰 지워주십니다. 텍스트 뷰 지우고 그리고 요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요거를 다른 레이아웃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타터 코드인 친구들은 릴레이티브로 돼 있으면은 그대로 냅두고 요거를 지운 다음에 대문자 R 하면은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은 상대적인 레이아웃 뭐 이런 거거든요. 리니어 레이아웃 말고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엔터를 눌러주시면 위에랑 밑에랑 동시에 바뀔 텐데
혹시라도 전 동시에 안 바뀌어요 여기 없어졌으면 맨 위에 Relative Layout만 이렇게 변경한 다음에 아예 밑을 지우고 꺽쇠하고 세모 꺽쇠하고 이렇게 슬러시 하면 자동으로 다듬 태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모점 되게 길었던 Constraint Layout이라고 돼 있던 걸 우리 Relative Layout으로 상대적인 레이아웃을 변경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코드를 이제 채울 건데 지금 스타터인 친구들은 제가 요렇게만 해놨어요. 세 줄.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요거랑 모양 똑같이 맞춰주세요. 그래서 스타터 코드는 친구들은 기다려주셔도 돼요. 하나씩 다 채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모양만 계속 맞는지 계속 자기 걸로 만드시면 되고, 우리 이제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 그 레이아웃을 채우기 위해서 노션 페이지로 돌아가면 이렇게 V24에 추가해도 되는데, 드로우블랙 폴더에 추가해도 돼요. 그러면은 요거 삭제하고, 지금 Constraint Layout을 Relative Layout으로 바꾸고, 이 코드를 삭제했습니다. 노션 가이드에도 똑같이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번 버튼 레이아웃 추가하기라고 해서 이거 복사해 줄게요. 지금 이거는 우리 버튼 바닥에 이렇게 두 개의 버튼이 있었어요. 카메라 스위치하는 버튼 그리고 얼굴 검출하는 버튼. 이거 클립보드로 복사해 줍니다. 3번. 그래서 이건 어디다 추가하냐? 바로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여기 속 안에다가 감싸게 이렇게 컨트롤 V로 리니어 레이아웃이 또 하나 이렇게 생겼어. 여기까지 일단 복사해 오기. 나는 복사가 뭔가 엉켰다, 잘안 됐다라고 하는 학생은 지금 사례대로 지금 쌤이 지금 보이는 선생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잘 보면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 전체 지붕 레이아웃이라서 루트 레이아웃이에요. 지붕이 있고 그 안에 집을 지었어. 리니어 레이아웃에 집을 지었어. 그럼 집 안에 막 가구 뭐 이런 거 배치할 거야, 이제. 지붕하고 집까지 일단 만들고 이제는 여기 리니어 레이아웃 여기 속 안에다가 엔터 두줄 정도 쳐주시고 여기다 코드 이제 추가할 거예요. 뭐가 안 되고 이러면은 저 뭔가 이상해요. 어디가 뭐 질문은 채팅창으로 계속 해주세요. 다된것 같으니까 우리 다시 노션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노션에서 순차적으로 가이드 해놨으니까 혹시 수업 못 따라하면 보고 오면 되고 코드 이렇게 추가했어요. 그러면 이거 잘 보면 아이디 있죠? 아이디. 버튼 레이아웃이야. 버튼에 대한 레이아웃을 우리 이름을 지어줬고 위스 가로는 전체 차게, 헤이트는 지금 영역이 차지하는 만큼 이렇게 사이즈 조정을 한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은 바로 정렬하는 건데 세로로 할 건지 가로로 할 건지인데 호라이즌틀은 수평의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로 할 거고 요 웨이트 썸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10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이 버튼을 2대 8의 비율로 위치를 조정해 준다 했는데 그거를 전체를 10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2, 8 이렇게 나눠 가질 거고 맨 끝에 있는 얼라인 페런츠 바텀은 바닥 위치에 내가 페런츠의 바닥에 위치 조정하겠다, 위치시키겠다라는 속성 이름이에요. 그래서 true로 한 거고. 그러면은 우리 그 다음에는 카메라 전환 버튼하고 우리 얼굴 검출 버튼 할 건데 요것도 카피 투 클립보드로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왼쪽에 하나, 그리고 좀 길쭉한 거 얼굴 검출하는 버튼 하나, 요거 카피해가지고 어디다 추가한지 이제 알겠죠? 리니어 레이아웃 그속 안에 집을 지었으면 집 안에 냉장고랑 막 이렇게 가구 배치한지 그 안에 배치해 줄 거예요. 여기 안에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지금 스위치 카메라 아까 제대로 드로우블 폴더에 넣었으면 에러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버튼은 사용을 안 하고 이미지 관련해서는 이미지 뷰를 버튼으로 사용하게끔
내가 이미지 뷰를 추가해놓고 그걸 버튼으로 사용을 할 거야. 이미지 뷰도 버튼이 되고 뭐 리니어 레이아웃도 뭐든 다 누를 수 있는 액션 활동을 다 추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튼만이 버튼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 뷰나 리니어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이런 것도 모두 다 버튼 기능으로 내가 입혀줄 수 있어요. 스위트 카메라가 혹시라도 에러가 난다. 여기에 오류가 뜬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가 여기에 지금 프로젝트 뷰로 한번 봐볼게요. 프로젝트 뷰로. 셔누메이커 프로젝트 뷰로 봤을 때 이렇게 열면 드롭이라고 드롭을 24 이렇게 폴더가 있는데 요게 만약에 안 뜬다. 원래 여기에도 드롭을 폴더에 있어도 괜찮은데 아까 다운로드 폴더 있던 거 있죠?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일단 이름이 정확한지 매치되는지 얘랑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아 그래도 나는 못 찾는다 하면 여기 드롭을 24 있죠? 여기다가도 한번 추가시켜 주세요. 두개 다. 그래도 에러가 뜨는지. 이름을, 파일명을 바꾸지 않았다면, 아, 뒤에 PNG를 해야 돼. 뒤에 PNG를 해야 돼. 뒤에 PNG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더블클릭하면 이미지를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러면은 요거는 24에 있는 건 지워줄게요. 지우는 거는 아니, 이미지가 너무 중복하게 됐다 해서 오른쪽 누른 다음에 딜리트 있습니다. 또 OK 누르고 예스 누르면 지워집니다. 막 과정 너 진짜 지울 거냐? 라고 또세번 물어봐. 딜리트 어쨌든 지운다라고 하는 거 누르면 되고 둘다 지워지네. 둘다 지워지니까 다시 제가 다시 복사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버튼까지 만들었고 우리 그러면 다시 노션 가이드 가서 요거까지만 추가하고 이제 쉬는 시간 한번 가질게요. 5번 카메라 이제 화면을 추가할 건데 카메라 화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카피 투 클립보드 있어요. 또 카메라 이걸로 눌러가지고 얘는 어디다가 위치하냐면 리니어 레이아웃 끝나고 리니어 레이아웃을 끝나고 아랫줄에다가 이렇게 추가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따가 한번더 추가 그래픽이라고 하는 속성 추가할 건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 카메라 킷이라고 해서 카메라 뷰를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이게 어떤 개발자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해 놓은 거를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추가한 건데 리니어 레이아웃 끝나고 여기다가 추가시켜 주세요. 우제메이커는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 알려주시면 쉬는 시간에 원격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레이아웃 했으면 한번 실행시켜 보면 지금은 아직 카메라가 안 떠. 근데 이런 모양은 갖춰져서 뜰 거예요. 카메라가 왜안 뜨냐면 카메라를 스타트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블랙 화면으로 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버튼하고 지금 페이스 디텍션 이 모습으로 나와 있는지까지 확인하시고 노션 가이드에서 우제메이커는 요거 카메라를 못 찾는다고 하면 아까 작은 그레들 있죠? 작은 그레들에 요거가 추가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제메이커. 얘가 뭔지 알겠지, 이제. 우제메이커가 에러가 난게 요게 만약에 없다. 없으면 지워볼게, 저도. 없다라고 하면 액티비티 메인에 갔을 때 이렇게 에러가 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온 카메라 뷰 요거를 추가시킬 건데, 얘를 사용하겠다는 걸 의존성을 어디서 추가하냐면 바로 작은 그래들, 빌드점 그래들에서 하는 건데 코드가 있는데 옆에 그 혹시 코드에 아 잘못 눌린 게 있었어. 이렇게 하고 다시 수정했으면 우제메이커도 싱크 나우 누르면 이렇게 이제 잘 찾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일단 우리 요거 레이아웃 먼저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쉬는 시간 갖고는 본격적으로 이 메인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는 이제 할 일이 많아요. 메인 액티비티를 추가할 건데, 액티비티 메인에 가서 요거 하면 되고, 5시 10분까지 돌아올게요. 우리 쉬는 시간 10분 가지시고. 했다가 맞네. 아까 뭘 누르면 되냐면, 지금 어디까지 됐어, 우지야? 작은 그래들에서 요거 추가했지. 요거 다시 보내줄게. 요거 추가했지. 추가했으면 요렇게 싱크 나우가 뭐 나올 거야. 싱크 나우가. 만약에 다시 해줄게. 여기다가 복사했습니다. 싱크 나우 하면은 이제 여기 액티비티에 추가됩니다. 오케이 굿. 그래서 우리 메인 액티비티 이렇게 열어줍니다. 메인 액티비티는 우리 안드로이드 뷰에서 다시 볼게요. 메인 액티비티는 자바, 그냥 자바, 이거 톱니가 바퀴 같은 자바 말고 그냥 자바에서 요 안드로이드 com.wagglepack. 요거 열면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이렇게 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onCreate 함수는 그냥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시작할 건데 노션 페이지 이제 올려줍니다. 여기까지 올려서 앱 화면 구성되어 있는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8번 메인 액티비티 구성하기라는 파트로 넘어왔는데 이거 보이죠? 이거 보이죠? 여기에서 이제 전역 변수라고 해서 우리가 변수를 설정하는 이 범위 자체를 전역 변수는 내가 이 클래스 전체에서 다 사용하는 거고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 위치해서 그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로컬한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적인 거 그리고 뭐 경기도 남양주시라고 하면 경기도가 전역 변수고 남양주시가 지역 변수라고 해서 그 시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아니 도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약간 이해하면 돼요. 서울시 뭐 강남구 그럼 서울시가 지역 변수라 전역 변수라고 할 수 있고 미안 그 하위에 작은 범위에 있는 게 지역 변수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는 전체 이 클래스에서 사용할 변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립 투 카피보드 해가지고 클립보드 해가지고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노션 페이지 보면 위치는 onCreate 함수 바로 위에다가 여기다가 붙여 넣어 줘볼게요. 어디로 가냐면 여기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 메인 액티비티 시작하고요. onCreate 함수 요 사이에서 이렇게 붙여넣기. 0번이 없어? 다시. 새로 고침 한번 해줄래? 지금 제가 추가해서 F5로 새로 고침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F5로 한번 새로 고침 부탁할게요. 제가 깜빡해서 지금 추가했더니 새로 고침 한번 해주셔야지 보일 거예요. 그래도 안 보인다 라고 하면 말씀해주세요. 보이나요? 우재야 보여? F5로 새로 고침할 수 있어. 오케이. 이제 보이죠? 난 안 보인다 라고 한 학생들은 새로 고침으로 F5번 눌러서 한번 갱신해주거나 닫고 지금 링크 드린 거 다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역 변수 선언하기 0번 있는데요. 0번에서 요 카피 투 클립보드 요거 눌러주시고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가서 여기 부분에다가 복사해 놓겠습니다. 그럼 두 개가 빨간 에러가 떠요. 요거는 임폴트를 해줘야 되는데 먼저 얼랏 다이얼로그라고 해서 이렇게 깜짝깜짝 경고 다이얼로그라고 그런 형식으로 많이 쓰이는 이 화면인데 우리가 얼굴 인식하고 얼굴이 인식될 때까지 한 1, 2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너무 지루하니까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것처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이런 팝업을 띄울 거예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이름이 웨이팅, 기다리는 다이얼로그라고 변수 이름을 설정해 준 거고요.
여기 빨간색 뜨는 요 커서에 갖다 대고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Alt 키보드 Alt A로 시작한 왼쪽에 스페이스 옆에 옆에 있어요. 스페이스 왼쪽 옆에 옆에 있는데 그걸 누르면 이렇게 Import라고 있을 텐데 요거를 누르시면 두 개의 옵션이 나와.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개를 이렇게 선택지를 주거든. 거기서 우리는 Android.app 두 번째 칸에 있는 걸 이렇게 한번 마우스로 눌러줄게요. 그럼 여기에 위에 임포트를 이렇게 추가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의 페이싱 백은 카메라의 방향을 처음에 전면으로 할 건지 후면으로 할 건지 설정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거는 바로 이렇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임포트가 완료가 될 거예요. 이렇게 전역 변수 선언했고요. 전역 변수 선언했고, 위에 걸로 했으면 맨 위로 가면은 만약에 요거를 추가했는데 임포트 위에 걸로 잘못했어. 그러면은 위에 만약에 임포트가 이렇게 점점점 돼 있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펴지거든요. 펴지면은 이 얼라 다이얼로그라고 있을 때 요거를 한 줄을 지워. 지우면은 다시 빨간색이 뜰 거야. 그래서 요거를 다시 Alt 엔터 눌러주시고 두 번째 거를 선택해 주세요. 이게 두 가지가 타입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거두 번째를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제 메이커처럼 첫 번째 잘못 선택했으면 요거 이렇게 임포트 가서 점점점 나와 있다.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펴져요. 지워주시고 다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싱 백도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여기 이렇게 위에 생기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태그, 로그 찍을 때 사용할 태그 하나 선언해 줬고 요거는 우리가 얼굴에 그 디텍션 됐을 때 그려주는 타입을 박스로 할 건지 컨투어로 할 건지 두 가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onCreate 함수 이렇게 있는데 onCreate 함수 나온 다음에 우리 여기다가 생명주기 함수인 세 가지를 추가할 건데 첫 번째는 onResume 함수 추가해 줄 거고요. 두 번째는 onPose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onDestroy 함수를 각각 스스로 지금부터 여기다가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생명주기 함수는 쉽게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 그냥 온만 이렇게 치면 자동으로 막 추천을 해줘. 그래서 온 R은 대문자고 온 리줌이라고 하면 이렇게 첫 번째 온 리줌이 나옵니다. 이걸 엔터만 이렇게 치시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온 포즈 이렇게 주석이 자동으로 없어지네. 주석이 있으면 좋겠으면 다시 달아주세요. 다시 달아주세요. 저도 왜 없어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디스트로이 마지막에 어플 죽을 때, 어플 종료할 때 죽을 때보단 종료할 때 표현이 맞아요. 죽는 거는 막 비정상적인 에러로 막 죽을 때, 아, 앱이 죽었어라고 막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 디스트로이 이렇게 세개 함수를 하고 이렇게 주석도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 위에 거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복사하면은 쉽게 이렇게 되겠죠. 요거 세 개를 일단 만들어 줍니다. 요거 세 개를 일단 만들어 줍니다. 다 했습니다. 오케이. 우제 메이커들 이렇게 리액션 주는 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채팅을 적극 활용해 주세요. 굿굿. 저도요. 잘했어. 그러면은 우리 이제 여기다가 우리 노션 페이지로 가면 밑에 과정이었어요. 임포트는 두 번째 거로 해주시면 좋은 거 얘기했고, 우리 이제 생명주기 함수 1번 과정 구현한 건데 여기서는 뭐할 거냐면 우리 온리줌 함수가 언제 이렇게 딱 호출된다고 했죠? 누가 말해볼래?
온 미중 손 상품이 있어. 우리 켰을 때, 그치. 내가 앱을 시작하고 앱 화면이 지금 사용자한테 보여졌을 때, 보여졌을 때는 온 크리에이트, 온 스타트 그 사이에 온 스타트도 있는데 그거는 뭐 생략해서 온 크리에이트 다음에 온 리줌이 세 번째로 뜨는 생명 주기 함수였어요. 함수였어요. 그래서 얘는 화면이 보여질 때 보여진 함수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할 거냐면 카메라를 스타트 시켜줄 거예요. 카메라가 껌껌한 화면이었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소문자로 카메라 뷰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카메라 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카메라 뷰가 어딨냐면 액티비티 메인으로 가면 요 아이디거든요. 이 아이디를 그냥 직접 가져다가 쓰는 거야. 원래 그전에는 뭐 find view ID 뭐를 이렇게 다 가지고 왔는데 얘를 직접 이제 가져와 쓸수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뷰를 이렇게 소문자로 해주시고 뷰 점. 근데 얘가 빨간색 에러가 뜬다. 여기서도 alt enter 하면 import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위에 요렇게 지금 코틀린 X라고 해서 자동으로 레이아웃에 있는 이 아이디를 가지고 올수 있게끔 이 안드로이드에 어떤 설정을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임포트를 하나 해주세요. 여기까지 되면 카메라 뷰점 하면은 여러 가지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스타트 시작하는 거 카메라 이제 온 시켜주는 거야. 스타트를 이렇게 눌러줄게. 온 리줌은 화면이 뜰 때기 때문에 화면이 떴을 때 우리 카메라 스타트 시켜주고요. 그러면은 온 포즈. 온 포즈에서는 카메라를 스탑 시켜줄게요. 카메라를 스탑 시키는 건 동일하게 이렇게 카메라 뷰한 다음에 점 스탑. 스탑 이렇게 함수 있죠. 스탑. 그래서 두 줄의 코드를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다가 온 리줌에다가 로그 한번 찍어보자, 로그. 디버그라고 해서 개발자 모드인 로그.d로 해서 태그하고 콤마로 구분하고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다가 함수명 그냥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로그를 출력해 줄게요. 또 이거 그대로 이렇게 복사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한테는 이제 온 포즈. 지금 세개 함수 구현하고 카메라 스타트는 온 리줌에서, 카메라 스탑은 온 포즈에서, 그리고 로그까지, 디스트로이 함수까지 이렇게 로그까지 한번 출력해 주겠습니다. 온 디스트로이 이렇게 세 개의 함수. 그럼 우리 노션에도 정답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카피 투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거 출력했어요. 여기에는 로그만 출력하는 거 제가 따로 주석해 놨는데 이거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됐으면은 일단 됐나요?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요 다음 2번 할게요. 2번. 2번 과정에서 onCreate 함수 안에서 지금 어디다고 할 거냐면 요거까지 일단 다 됐죠? 요거까지. 그래서 정답 코드를 제가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정답 코드를 복사하면 안 되냐. 정답 코드 여기 로그까지 찍어주는 거 됐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복사가 됐네. 미안. 이건 새로 고침 화면은 보이시니까 여기다가 해놓고,
그다음에 2번 과정으로 갈게요. 2번. 2번 과정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복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복사하고 다시 처음에 가는 onCreate 함수로 갈 건데 여기에서도 로그 하나 찍어주겠습니다. 5.d로 해가지고 태그 해서 onCreate 이건 그냥 써줄게. onCreate라고 이렇게 로그 출력해주시고요. 로그 출력하고 바로 밑줄에다가 바로 밑에다가 아까 노션에서 복사한 웨이팅 다이얼로그를 이렇게 복사해 주세요. 로그는 웬만하면 지금 개발할 때는 습관화 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함수가 언제 어디서 타는지 계속 체크해 주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는 지금은 우리가 개발하는 나중에는 꼭 필요할 때만 넣는 게 맞는데 지금은 습관화 시켜가지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되는지 해주시면 요거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팝업이에요. 요거 복사했고 다음 3번 3번으로 가서 카메라 전환 버튼이거든요. 스위치 또 요거 3번도 복사해가지고 카메라 스위치 버튼에다가 클릭할 수 있는 이벤트를 달아준 거예요. 달아준다 줄 때마다 전면, 후면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건데 카피해가지고 얘는 어디다가 하냐면 이 웨이팅 다이얼로그가 끝난 다음에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그러면은 아까 우리 카메라 백 했던 것처럼 카메라 프론트도 빨간색 에러가 이렇게 뜰 텐데 요거 Alt 누르고 엔터 누른 상태에서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맨 윗줄에 보면 이렇게 백 프론트가 추가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 스위치 버튼 클릭했을 때까지 지금 완성시켜줬어요, 코드. 그리고 3번 완료했으면 우리 이제 4번. 카메라 디텍트 버튼이야, 이번에는. 왼쪽에 조그만한 카메라 스위치 버튼 있고요. 오른쪽에 카메라 디텍트 버튼 있습니다. 이것도 또 카피 투 클립보드 해가지고 얘는 동일하게 이거 끝나고 지금 모두 on create 함수 시작할 때 하는 함수에서 지금 코드 추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엔터 치고 붙여넣기. 요런 게 이렇게 된 다음에는 이렇게 탭으로 정렬을 맞춰주세요. 탭으로. 근데 여기에서 아직 그래픽 오버레이라고 하는 게 에러가 뜰 거예요. 이건 에러가 뜨는 거 정상이니까 일단 가만두기. 그러고 나면 이제 좀 길지? 할 길이 멀다 그랬어 우리가. 그럼 5번은 마지막에 onCreate 함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카메라 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긴데 이거 코드 추가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5번도 복사하기. 이걸 어디에다가 하고 코드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복사 붙여넣기로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버튼 디텍트 아래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럼 막 에러가 뭐가 되게 좀 뜰 거야. 자동 임폴트 기능을 켜놨다면 자동 임폴트가 짜자작 될 테고 안 돼 있으면은 에러가 막 뜰 텐데 자동 임폴트, 페이싱 프론트 에러가 뜨면은 아까 같이 요게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추가했냐면 Alt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커서 대고 Alt 엔터 커서 대고 Alt 엔터 누르시면 되고 지금 그래픽 오버레이는 에러 나는 게 정상이고 지금 카메라 뷰에 대한 거 이 카메라 뷰가 띄어졌을 때 이미지를 뭐 와주고 카메라 뷰에 대한 리스너라고 해서 카메라가 뜨면 여러 가지 정보를 막 줘요. 그거에 대한 건데 지금 임폴트가 자동으로 완료가 됐다면 거기서는 이런 에러만 이제 뜰 거야. 지금 스타터 코드에 있는 친구들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런 디텍트 함수는 제가 만들어 놨는데 그 함수의 틀을 만들어 놓는 그 스타터 코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추가하는 거는 전체 코드를 베이스적인 거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함수 명하고 중복해서 넣지 않도록 일치하는지 그거를 다 보면서 하나씩 추가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에러가 일단 뜰 거예요. 함수가 없어. run face detect라고 하는 함수가 없고 여기 없는데 우리 다시 노션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6번 먼저 하고 run face detect 함수를 구현을 해줘 볼게요. show 토스트는 우리가 얼굴이 감지가 됐을 때몇 명입니다라고 띄워줄 토스트 메시지를 뿌려줄 건데 이렇게 토스트를 그냥 make 토스트라고 이렇게 떠도 돼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이거를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이 show 토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여기에 내가 띄워줄 메시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몇 쇼트로 할 건지 롱으로 할 건지 그거를 정해줄 건데 얘는 디폴트 값이라고 해서 안 넣어줘도 돼. 근데 롱으로 내가 표시하고 싶다면 얘를 롱으로 바꿔줘서 넣어주면 돼요. 이 함수도 복사하겠습니다. 토스트 메시지 표시하는 거. 그래서 이건 어디다가 두냐면 온 리줌 있죠. 온 리줌 거맨 요런 세 개는 맨 마지막에 위치시킬 거여서 온 크리에이트가 여기 가로에서 끝나요. 여기서 이렇게 붙여 넣어줄게. 그럼 토스트 메시지도 이렇게 오토 임폴트가 됩니다. 다시 기지개 한번 피고 30분 남았어요. 30분 동안 조금만 코드 붙여 넣어줄게. 그치? 우제처럼 기지개 이렇게 피고 지금 너무 정신이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목도 왔다 갔다 하고 힘들지? 힘들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씩 그치? 목이 뻐근하지? 그래서 목 스트레칭은 자주 해줘야 돼. 이게 거북목이 되면 큰일 난다, 진짜. 일자 목도 진짜 위험하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쇼토스트 함수까지 일단 표시해 줬습니다. 다시 이제 노션 페이지로 돌아가서 7번. 7번 작업에서 우리 run face detector라고 해서 요 함수를 복사해 줄게요. 이제 얼굴이 촬영이 됐어. 그러면 카메라 버튼 누르고 이 함수를 태울 거야. 바로 그 함수가 어디였냐면, 아이고, 미안. 여기에서 보면 지금 카메라 디텍트가 되었을 때 버튼을 누르면은 카메라 뷰로 스타트를 해줄 거야. 스타트를 해주면 얘가 스타트가 되고 나면 이 카메라 뷰 리스너가 이렇게 자동으로 호출이 돼. 그러면 호출이 돼서 이미지가 감지가 됐다 하면 요 온 이미지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런, 이제 페이스 디텍션을 하는 수행하는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됩니다. 요거를 이미지를 우리가 넣어주는 run face detect 함수를 호출할 건데 얘는 showToast 함수 있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럼 막 빨간색 에러가 막 여러 날 텐데 얘네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Firebase를 연결했던 그 API를 호출하려고 Firebase Vision Face Detection이 있어요. showToast는 onCreate가 있는 게 아니고 onCreate 이거 함수죠. 함수기 때문에 onCreate 끝나고 onCreate는 지금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함수를 보여주면 길어지니까 이걸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각각 함수예요. 그래서 showToast도 바로 onCreate가 끝난 다음에 얘를 추가해줬어. onCreate 바깥에다가 추가하셔야 됩니다. onCreate 바깥에다가. 그리고 우리 지금은 run face detector 함수 이렇게 구현해 줬고요. 그럼 onCreate에서는 지금 그래픽 오버레이만 에러가 뜨고 지금 run face detector 함수를 구현해 줬기 때문에 에러가 사라졌어. 대신 run face detector에는 뭔가 얼굴 검출하기 위한 설정들 그리고 얼굴 검출이 완료되면 호출될 함수인데 이 process face result에 에러가 뜰 거야. 우리 또이 함수를 구현해 보자. 만들어 주자.
이 함수는 또 여기 끝난 다음에 중괄호가 항상 함수의 종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엔터 치고 지우면 안 돼. 절대 지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이제는 8번. 8번 해가지고 우리 아 요거는 제가 함수 전체로 안 만들어줘가지고 미안 함수 전체를 제가 다시 드릴게요. 잠시만 저에게 1분만의 시간을 주세요. 1분만 쌤한테 시간을 주세요. 우리가 원래 빈칸 채우기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걸로 하다 보니까 지금 프로세스 페이스 리절트 함수를 할 건데 오케이 여기다가는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거 코드 추가해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겠어요? 노션 페이지에서 노션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 새로 고침했는데 난 안 보인다 라고 한 학생은 꼭 말해주세요. 코드를 보내드릴게요. 새로 고침 새로 고침하면 이제 8번에 요 전체 코드 중간중간 얼굴 검출되는지 이건 상세 코드고 전체 코드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보인다. 오케이? 보여? 보이면은 이 프로세스 페이스 리절트 함수 복사해 줍니다. 카피 투 클립보드. 새로 고침해 주시고요. 그래서 얘는 어디다 추가하냐? 아이고 미안. 바로 이거 아니죠. 아까 우리 run face detect 함수가 여기서 끝났어요. 이거 하면 노란 색깔로 얘가 어디서 열고 닫는지 얘가 인지를 알려줘. 또 여기서 중괄호 끝난 다음에 엔터 치고 shortest 함수 이거 다른 함수입니다. 또 끝나고 여기 사이에다가 붙여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에러가 좀 많이 발생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파일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아직 추가시켜주지 않았어. 그걸 추가시켜줄 거야. 여기까지 일단 프로세스 페이스 리절트 함수를 호출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호출은 이미 여기서 했죠. 여기서 얘가 함수 호출 부분이고 얘가 함수 구현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프로세스 페이스 리절트까지 됐으면 상세한 코드 설명 얼굴이 검출되었는지 추가하는 코드였고 그리고 얼굴이 검출되었을 때 빨간 박스만 띄워줄 건지 그리고 점점점 윤곽선으로 띄워줄 건지 랜드마크로 하는 건데 우리 9번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9번 우리 10번이 마지막이거든. 좀만 남았어. 좀만 화이팅 하자. 그래서 9번에 가서 우리 요렇게 자바 열면은 패키지 네임 있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뉴를 눌러줘요. 뉴. 그러면 다음 메뉴 세 번째 메뉴에서 패키지 두 번째 메뉴에서 패키지라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주면 요렇게 이름을 정하라고 나올 텐데 이 이름을 대문자 H로 시작을 해서 헬퍼라고 하는 걸로 채팅창에 보내줄게요. 헬퍼라는 걸로 만들어줄게.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있죠. 여기 이 패키지 네임 안드로이드 뷰에서 봅니다. 그리고 요거 패키지 네임에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뉴 있죠. 뉴에서 짜자잔 맨 좀 밑에 패키지가 있어요. 패키지 뉴에 뉴 누른 다음에 패키지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야. 조금 더 구분을 짓기 편할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건데요. 헬퍼 패키지라고 해서 도움을 주는 패키지를 만들 건데 패키지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헬퍼 대문자 H로 시작해서 헬퍼 이렇게 헬퍼라고 앞에는 패키지 네임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추가해 주세요.
요거 헬퍼 엔터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폴더가 생겨. 폴더가 생기는데 우리 다시 노션으로 돌아가면 소스 파일 다운로드 받기라고 해서 제가 세 가지 파일을 올려뒀어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아마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는데 세 개 다, 두 개는 자바 파일, 하나는 KT, 코틀린 파일인데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채팅창에도 보내드릴게요. 채팅창에도 보내드릴게요. 일단 노션에서 바로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학생은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 제가 요 세 개의 파일을 지금 채팅창으로 보내드렸어요. 이거를 저장시켜주세요. 그럼 우리 이미지 파일 복사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요거 있죠? 이거 세 개를 그냥 드래그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C로 복사해 아니면 오른쪽 복사 천천히 해주세요. 채팅창에 있는 거 해서 헬퍼 패키지를 누른 상태에서 모두 컨트롤 V를 실행해서 붙여 넣어줄 거예요. 소스 파일을. 짜잔, 여기다가 헬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V 하면 카피 해가지고 지금 뭐 추가하겠냐 팝업창에 딱 뜨면서 말해줄 텐데 이거를 누르면 헬퍼 따단 누르면 이렇게 세 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되고 있죠? 다 됐으면 완료라고 하나 말해주세요. 이거는 복사하는 과정이 다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완료 다 말씀해주세요. 그냥 여기 헬퍼 패키지 만든 다음에 만드는 건요 패키지 네임에서 뉴로 해서 만드시면 돼요. 전왜 헬퍼가 없을까요? 헬퍼를 만들었나요? 헬퍼는 만드셔야 돼요. 우리 헬퍼 하나 만들었는데 뉴 해서 패키지 뉴는 어디서 눌렀죠? 바로 요 패키지 네임에서 뉴를 눌렀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래서 뉴한 다음에 패키지 한시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헬퍼라고 추가시켜서 지금은 제가 추가시켜줬기 때문에 하지 않을게요. 그렇지만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추가 뉴 패키지로 하면 되고 그럼 이렇게 폴더가 이렇게 생겨. 헬퍼 대문자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여기에 대고 지금 채팅창으로 보내드린 파일 세 개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대로 파일 탐색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요거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B로 하면 컨트롤 V로 하면 이런 게뜰 텐데 리픽터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하나 둘셋 파일을 조금 파일 네임을 보면 얘가 어떤 성격을 하는 소스 파일인지 알수 있는데 Face Graphic Overlay라고 하는 거는 얼굴의 윤곽선 표시해 줄수 있는 클래스인 거고요. Graphic Overlay는 이 지금 카메라 화면에 여러 가지 그래픽을 표시해 줄수 있는 클래스예요. 공통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 그래픽 오버레이는 얘한테도 쓰이고 얘한테도 쓰이는데 렉트 오버레이는 단순히 사각형만 그려주는 거. 그래서 사각형만 그려주는 걸 렉트 오버레이고 페이스 그래픽 오버레이는 얼굴의 윤곽선, 눈, 코, 입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추가했으면 우리 노션 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10번 작업에서 우리 레이아웃 코드에다가 그래픽 요걸 하나 추가해 줘야 되거든요. 동기 메이커 좀만 힘내. 끝났어 다. 거의 다 왔어. 추가하는 거 헬퍼 있죠? 헬퍼 패키지 만들었나요? 서린 메이커? 헬퍼 패키지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그냥 마우스 클릭해 놓은 왼쪽으로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V로 복사하면 돼. 컨트롤 V. 파일 탐색기에서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복사해 주세요.
여기까지 됐으면 복사도 된 거고, 우리 이제 어디를 가냐면 리소스의 액티비티 메인 다시 돌아갑니다. 레이아웃 파일, 액티비티 메인.xml 여기 가서 카메라 뷰 있는 데서 엔터 친 다음에 코드 추가시켜 줄 건데, 여기에 10번 코드 복사해 줄게요. 10번 코드. 10번 코드입니다. 채팅창이 좀 깨지니까 노션에서 바로 복사해 주세요. 10번.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추가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에러 없이 바로 컴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에러가 난다. 그래서 나는 헬퍼 이거 스펠링이 조금 다르다 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요 패키지명 있죠. 요 헬퍼까지. 혹시라도 오타가 난 친구들은 요거 맞춰주세요. 요거. 이 그래픽 오버레이는 바로 요거 클래스를 이 액티비티 메인에서 바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에러가 나면 요거 이름 경로 확인해 주세요. 경로. 파일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 경로예요. 그러면 요렇게 카메라 뷴 다음에 이렇게 추가가 됐을 거야. 그러고 나면 우리 한번 저장하고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에러가 나는 곳을 한번 추가해 줄 텐데, 이제는 다 추가해 줘서 에러가 안날 거야. 근데 나는 에러가 난다. 난 친구들은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10번까지 카메라 여기 뷰까지 갔으면 그래픽 오버레이 됐는데, 우리 하나 알려주면, 우리 여기서 드로우 페이스 박스, 드로우 페이스 컨투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굴이 검출됐을 때 빨간 박스로 표시해 줄 건지, 그리고 페이스 윤곽선까지 표시해 줄 건지 두 가지 옵션을 넣어 놨는데, 얘는 어디서 하냐면, 만약에 내가 이런 변수가 있어. 어떤 오픈소스를 받았어. 근데 얘가 변수를 어디서 쓰는지 확인하려면 그냥 이 블럭 이렇게 따닥 누르시고요. 컨트롤 F 있죠? 찾기. 단축키가 컨트롤 F거든요. F로 누르면 이렇게 위에 찾는 돋보기 메뉴가 나오고 엔터를 치면 바로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디텍터, 얼굴이 검출이 됐을 때 add on success 리스너는 성공이면 이 함수를 태울 거고요. 얘가 얼굴을 못 찾았어 하면은 에러 메시지. 이거는 얼굴을 못 찾는 경우는 아니고 다른 뭐 에러라든가 뭐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요럴 때 발생하는 에러거든요. 그럼 토스트 메시지 이렇게 띄워줄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add on success 리스너 성공 이름만 봐도 아 성공했을 때 타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좀 오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리절트 얼굴이 검출된 결과를 바로 밑에 있는 얼굴이 검출이 완료되고 수행되는 결과 함수 여기로 보내줄 건데, 이 함수를 어떻게 구현해냈냐면 얘네들을 인자, 파라미터, 함수가 어떤 변수들을 받는지에 대한 거를 바로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드로우 타입이 있죠. 이게 바로 드로우 페이스 박스로 할 건지, 아니면은 얘를 드로우 뭐 페이스 두 개가 있죠. 박스 타입이냐, 컨투어 타입이냐. 그럼 우리 박스 타입으로 먼저 해서, 먼저 실행을 핸드폰 연결시켜주고 실행을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박스로는 또 한번 해보고 컨투어로도 한번 총두번 우리 실행해 볼게요. 지금 혹시라도 에러가 난다라는 친구들은 알려주세요. 완성된 코드 보내줄게. 그래서 이렇게 success 뜨죠. 그럼 처음에 어플 하고 나면 페이스 앱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카메라 사용자한테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 왜냐하면은 좀 안드로이드의 보안에 조금 취약했던 부분이지. 근데 어플을 개발하고 막 사용자의 카메라도 막 쓰고 전화번호도 막 쓰고 그러면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퍼미션 권한들이 되게 사생활 침해를 이렇게 하고자 강화됐고, 여기서 퍼미션을 거부를 누르면 카메라 못 써요. WGF 이름이랑 제 이름이랑 맞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수정해 줘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액티비티 생성해 주실 때 그거는 이따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현우 메이커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어플이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행됨이라고 한번 채팅창에
써주세요. 안 되는 친구들은 지금 시간 남았으니까 제가 지금 제 코드 기준으로 패키지 네임이나 이런 게 미스매치 날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처음에 웬만하면은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 때 자기 패키지 네임 말고 그래도 이번에는 연습 삼아 WGF라고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걸로 안된 학생은 안된 친구들은 봐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은주메이커 항상 바빠요. 아쉬워요. 은주메이커도 이거 아직 안 됐으면은 노션 보고 잘 따라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허용. 그리고 오디오 녹음도 있는데 카메라랑 오디오랑 같이 있어서 이것도 물어보는데 허용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은 백카메라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전환을 누르시면 이렇게 전면 카메라가 떠요. 근데 이게 카메라가 조금 버그가 있는 게 찍을 때 잠깐 멈춰 있어야 돼. 움직이고 있으면 이 카메라가 좀그 기능이 조금 아쉽거든요. 여러분들이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잠깐 정지해 놓고 찍으면은 이렇게 따다다 하고 지금은 빨간 박스로 하는 부분을 실행을 해봤어요. 빨간 박스. 근데 우리가 원래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빨간 박스도 쳐지고 얼굴에 윤곽선도 하고 요걸로 하려고 하면 뭐라고 했죠? 바로 이 드로우 페이스 컨투어 방식으로 다시 바꾸고 파라미터 타입을 바꿔주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다시 카메라 체인지하고 이것도 전면 카메라로 하고 싶으면 알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이렇게 얼굴 박스도 쳐지고 윤곽선도 두 가지 타입으로 표시를 해주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하고 카메라를 기본으로 나는 프론트로 하고 싶다 하면 맨 위에 전역 변수 있죠? 이거 프론트로 바꿔주시면은 처음에 뜰 때부터 이렇게 이게 아니었네. 요거는 나중에 알려줄게. 아직 백 카메라로 계속 뜨는데 카메라 페이싱은 다른 곳에서 바꿔줘야 돼가지고 일단은 우리 백 버전으로 먼저 할게요. 여기까지 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 현우 메이커는 먼저 현우가 한게 있으니까 한번 봐줄게. 이거 이름이 달라서 안될 거야. 다른 거잘 추가했으면. 혹시라도 그럼 현우 메이커 거를 한번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에러가 나는데 라는 친구들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일단 됐으면 채팅창에 실행됨이라고 꼭 써주세요. 일단 한번 현우 메이커의 일단 현우 메이커에 화면 공유 한번 해주세요. 혹시라도 다른 메이커들도 안 됐을 수도 있어. 지금 현우 메이커의 코드가 보이는데 지금 헬퍼. 와, 우재 메이커 잘했어요. 우리 현우 메이커의 원격 제어 한번 할게요. 지금 렉트 오버레이가 두번돼 있지, 두번써 있지. 코드를 잘 봐보면 임포트에 지금 두 가지 돼 있죠. 그래서 중복해서 돼 있으면 요렇게 그러니까 한 줄을 지워줘야 돼. 이렇게 한 줄을 지워줘야 돼. 요거는 일단 에러 해결됐고 밑으로 좀만 내리면은 빨간 부분을 이렇게 잘 찾아가면 되는데 그래픽 오버레이가 에러가 나잖아. 그래픽 오버레이는 바로 액티비티 메인 있죠. 맨 끝에 그래픽 오버레이 요거 아까 한줄 코드를 어디서 추가했었냐면 바로 얘를 추가해줬죠. 그러면 근데 얘가 지금 JHW잖아. 정현우. 그러면은 이 와글팩이라고 돼 있는 WGF를 JHW로 바꿔주면 영어로 변경이 안 되나? 현우야, 영문으로 한 번만 바꿔줄래? 내가 안 바꿔지네. 그렇지.
하고 나면 이제 에러가 사라졌죠. 이렇게 사라졌고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가면 이제는 잘 에러가 이제 그래픽 오버레이도 여기에 있는 거잘 갖고 왔기 때문에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현우메이커 노 디바이스인데 그 연결하고 한번 실행해 주시고 혹시 나도 뭔가 이렇게 안 된다 라고 하면 말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오케이. 잘 됐고 우리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페이스 앱 저번에 만들었던 과정 여기 전체 코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에 대한 전체 코드 그리고 코드에 대한 전체 코드가 있고 완성된 버전은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돌려봤죠. 그래서 완성된 시간은 서린이도 한번 봐줄게요. 완성된 코드는 우리 바로 저번 시간에 이 GitHub 링크에다가 달아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여기엔 스타터 코드고 여기 말고 지금 계속해서 와글와글 팩토리 GitHub에다가 요거 올리고 있는데 이게 완성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zip 파일 해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둘게요. 완성 버전으로.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 이거 보이실 거예요. 아이고, 물 닫아버렸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보시고 지금은 우리가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로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코드가 뭔지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음 주에 진로 특강 합니다. 다음 주에 진로 특강 세 번째 시간 수업 들으시고 우리는 2주 다음에 11월 3일에 만날 건데 그때는 우리가 정리했던 우리가 그동안 진행했던 페이스에 대한 거, 이미지 분류에 대한 거 한번 우리 메이커들이 잘 알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 한번 퀴즈 통해 가지고 한번 30분 동안 퀴즈 한 다음에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30분 동안 이론 조금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또 완성된 코드 돌려보고 직접 또 만들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개발자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일단 우리도 오늘 고생 너무 했고 그래서 항상 컴퓨터 할 때도 이렇게 어깨나 목이 이렇게 굽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잘하면서 바른 자세 유지하면서 이렇게 잘 해봐요. 일단은 오늘 너무 고생했고 우리 친구들도 감기 너무 조심하고 날씨가 이게 추워지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다다음 시간에 진로특강 잘 듣고 다다음 시간 만나고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카톡 채팅방이나 뭐 저한테 연락을 따로 해주셔도 되고 다다음 시간에 만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저번에 노션 가이드에 미리 읽어오면 좋을 거라고 보내드리는 거 한번 공지할 테니까 그거 짬 내가지고 읽어와 주세요. 그러면은 서린 메이커는 남아주시고 서린 메이커 나갔나? 안 나왔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